안녕하세요. 2017년도 2학기 방통대 대학영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출 문제를 풀어서 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 1번 괄호에다가 동사가 순서대로 바른 것은 이랬죠. 이거는 문제 푸는 요령이 동사가 순서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동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시제 문제가 있고요. 뜻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뭐 시제를 물어보는지 뜻을 물어보는지 그걸 판단을 하려면 보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그냥 보기만 보고, 뭘 내가 찾아야지라고, 뭘 찾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동사의 뜻이 바뀔 게 없어요. wakes, waking. 아, walk 했으니까 뜻이 바뀐 게 아니죠. 그럼 뭘 찾아요? 시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현재고 지금 이쪽은 현재고 이쪽은 과거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문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지문을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지문을 한번 봐보세요. 지문을 보시면 과거죠. was 과거죠. 동사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light가 동사 아니냐 이럴 건데 동사가 여기선 아니네요. 동사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쭉 가서 보면 아 여기 또 동사. 여기는 진짜 동사는 몇개안 나왔네요. 동사. 자 was 이건 과거잖아요. be 동사의 과거죠. 비동사 그냥 기본적인 거지만 혹시 또 오랫동안 공부 안 하시다 하시는 분 생각해서 한번 봐볼게요. 비동사는 뭐가 있죠? 뭐 MR is가 있죠. MR is 요게 현재형이죠? 과거형은 뭐죠? M의 과거는 뭐죠? was 되고 I의 과거는 were 이제가하고는 was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과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과거구나 알게 됐으니까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아, 과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지저분해서 다 지울게요. 지우는데 자 보기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건요. 얘는 현재라서 답이 안 돼요. 얘는 현재라서 답이 안 돼요. 자 지문은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답을 찾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도 답이 아니에요. 얘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왜요? walk가, wake가 깨우다죠? 그럼 뭐 walk.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walk. 그러면은, 과거네요. 시제가 맞아요, 얘랑. 자, 그래서 이미, 문제를 아직 지문을 읽지 않지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3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예, 뒷부분에 아까 이제 동사 문제는 아까 동사 문제를 딱 읽으면 뭐 순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지만 뜻 문제냐 시제 문제냐 이거를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자, 시제 부분 문제가 앞쪽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sound looked sound 계속 어떻게 돼요? 단어 두 개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다 그리고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인데 뜻만 보면 되겠다. 사운드가 맞는지, 르기 맞는지, 보는 게 맞는지, 소리가 나는 게 맞는지.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이걸 알고서 자,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자, 답은 3번 아니면 4번에서 찍을 거예요. 1번, 2번이 왜안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자, 읽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인 거예요. 자, 이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를 끝까지 다풀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읽고서 막 이렇게 왔다, 읽었다 기억 안 나서 다시 와고, 다시 가고, 그러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풀면 너무 뇌가 피곤해져서 아는 것도 틀리게 되죠. 자, 이제 풀어볼게요. After the family was in bed and asleep. 아, 가족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자고 나서, A strange noise, 이상한 소리가 어땠어요? Mr. Ellis를 어떻게 했어요? 깨웠겠죠. Walk. 둘다 돼요. 3번, 4번 둘다 되겠네요. 그 다음 B에 의해서 답이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왜 work 이렇게 되는 거예요. work, Mr. Oris를 깨웠다. 그런데 여기서 요 얘기 살짝 하고 갈까요 말까요? 아, 이게 이상한 소리가 미스터 오티스를 깨웠다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에 그 왕초보 영어인가?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해놓긴 했는데요. 이게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strange noise가 strange noise가 주어, work가 동사, 목적어가 미스터 오티스. 그래서 strange noise work Mr. Ori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는데 그냥 구조를 보시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도 3번, 4번 답을 못 구했네요. 그래서 it like something metal moving slowly. 뭐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 같았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움직이는 거 같은 소리가 났다. 메탈이 움직이는,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4번이 안 될 거냐? 아, 안 되겠네요. 왜 안 되냐? 지금 보니까 looked at, 여기다 넣으면 looked at like.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예 말이 좀 안 되죠? 이렇게 보는 게 낫죠? sound like. 이렇게 보면 어때요? 무슨 뭐뭐처럼 소리가 났다. 뭐뭐처럼 소리가 났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딱 보고도 그냥 동사가 아닌 거 어떻게 알았냐면요, 영어의 구조 문제인데 it 앞에 여기 지금 it이 있잖아요. 이게 it은 뭐예요? 주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주어 다음에 뭐가 와요? 동사가 오는 거 알잖아요. 이게 동사가 오는 거를 몰라요 라고 얘기해도 돼요. 몰라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 당연히 이거 동사지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말도 있잖아요. 나는 간다 이렇게 가잖아요. 나는 간다. 왕초보 용어에서 했던 겁니다. 나는 간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왕초보 용어에서. 근데 주어 동사 이렇게 한국말도 이렇잖아요. 영어도요. I go 이렇게 돼요. 나는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이 주어 동사라는 이 순서가 영어에서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죠. 네.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바뀌잖아요. 나중에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가장 영어 문법의 가장 근간은 주어 동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이 순서라는 거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it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like가 나왔으니까 이게 전치사가 나올 거야 라고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 이거 동사가 아니네요 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it was like 라고 해도 사실은 돼요. it was like 이렇게 해서 그게 뭐뭐가 같았다 해도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it sounded like 이렇게 쓴 거예요. it sounded like, 그래서 이게 사운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더군다나 sound like는 뭐라고요? 얘는 뭐뭐처럼 소리가 나다. 이게 수고라고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like가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로 쓰일 수 있거든요. 동사가 아닐 때는. 그래서 it sounded like something 이런 소리가 됐어요. 자, 답은 찾았어요. 뭐죠? 아, 3번이네요. 답은 찾았어요. 근데 영어적으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어떤 거냐면요, metal 뭔가처럼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 metal이 moving 움직이는 것처럼 들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사를 던지고 뒤에다가 ing를 하면 뭐가 명사가 뭐뭐 하는, 명사가 ing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해석을 한다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it sounded like something 뭔가처럼 들렸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metal moving 이렇게 뭔가처럼 들렸냐면요, 금속이 metal이 움직이는 것처럼 들렸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천천히. slowly는 부사라는 거잖아요. 부사가 뭐를, 이 현재
분사, 아, 이 현재 분사 계속 문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 이것도 한국 시험이 대부분 또 문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현재 분사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댓글에 밑에 코멘트를,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아, 모르겠으니까 다시 설명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다 설명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략의 문법, 답을 어떻게 찾는지 하고, 대략의 문법만 지금 짚고 가는데, 명사를 던지고 뒤에 ing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명사가 ing 한다. 그래서 메탈이, 메럴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톡이 왔지만, 예. 죄송합니다. 카톡이 오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천천히. alone 뭐예요? 따라서. the passage는 뭐예요? 패스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 통로라고 대충 보면 되죠, 통로. 패스하는 길이다, 패스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줄을 줄여야겠네요. 계속. 네, 좀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And it was coming near. 그래서, 근데 그게 점점 또 어떻게 해요? 또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To his bedroom door. 어디를 향해서, to는 어디를 향해서라는 뜻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그의 방, 침대방 문 쪽으로, 침대방 문 쪽으로 쇠가 끄는 소리가 들리면 겁나 무섭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내용을 해드렸는 거에 대한 문제군요, 결국은. 아, 이게 미스터 오티스,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이렇게 뭐, 귀신, 무슨 캔터빌가의 귀신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그 얘기인 거 보니까, 아, 이게 시험 문제에 도움이 되겠네요, 진짜로. 그냥. 어떤 건지 모르고 풀었지만 시험 문제에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일단 1번 문제부터 올리고요. 뭐 또 도움이 되셨다거나 뭐 도움이 이런 것 좀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2번 문제, 3번 문제 계속해서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문법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